경북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과 소액결제 문자 등으로 가장한 스미싱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. 스미싱 사기는 휴대폰 문자에 불법 앱 주소를 보낸 뒤 사용자가 접속하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수법인데요. 경찰은 택배 조회와 명절 인사 등의 문자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가 있으면 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.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.